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과 사람의 권영찬입니다. 이 사람의 아름다운 목소리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악기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울림과 감동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오늘 일과 사람 초대는요, 목소리 하나로 정말 무대를 장악하고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계신 성악가입니다. 뭐 이분은 뭐 우리나라보다도 세계에서 더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악가 조용감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예전에 제가 MC 보던 데서 초대 성악가로 나오셔갖고 노래를 잠깐 하고 근데 너무 재밌으시더라고요. 네. 멋있었죠? 네, 멋있었고 재밌었고요. 네. 요즘 좀 근황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많은 공연과 네. 그다음에 또 강연과 자선 공연 그리고 이제 그 재능이 있는 친구들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 바삐 네네네. 보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도 또 재능 기부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잠깐 소개를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혹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럽에서 활동하시면서 오페라, 오델로, 라보엠 등 주인공을 무려 300여 차례나 했던 실력 파트너십니다. 그리고 국제 콩쿠르에서 20여 차례 입상한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 뭐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는 어떤 콩쿠르 대회를 좀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까? 일단은 뭐 국제 콩쿠르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네스코에 든 콩쿠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군대를 면제를 해주는 콩쿠르인데 제 우승한 콩쿠르 중에 이제 포함이 어찌 보면은 뭐 그게 쉬운 얘기지만서도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금메달 따는 거나 똑같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어렵고 또 금메달 따는 것도 훌륭하지만 또 이렇게 문화적으로 네. 콩쿠르에서 우승하는 또 이런 파워도 엄청납니다.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렇게 딱 그런 혜택을 받으시면서 참 좀 감개무량해 하셨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세계 최고가 됐구나라는 것도 있으시고. 네, 콩쿠르 사실 처음에 이제 우승할 때는 처음에 등수에 3등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3등을 모두가 해도 기뻐해야 되는데 저는 기분이 나빴어요. 왜 3등을 줄까? 네네네. 1등을 했으면 좋았는데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다음에 이제 1등 하고 나니까 3등도 좋고 나중에는 많이 하다 보니까 3등도 귀하고 2등도 귀하고 1등도 귀하구나 이제 이런. 네. 생각을 했죠. 그 얘기는 1, 2, 3등을 다 한 번씩은 해보셨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성악하면은 워낙 네. 클래식 악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선천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은 늦게 시작해도 되지만서도 혹시 어린 시절부터 성악가의 꿈을 꾸셨습니까? 아니면은? 아니요. 전혀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고요. 네네네. 그래서 축구를 정말 좋아하고 제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마라도나라고 그랬어요. 네.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네, 일상이 약해서 그걸 여쭤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했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마약한 마라도나라고 네. 이제 이렇게 그렇긴 하지만 전에는 음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 네. 그 고향 시골 가구도라는 섬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멸치잡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영성아 달아가지 온나 네. 이제 소리치고 이제 동네 사람 어머니 어디 계시나요 뭐 이런 소리 지르고 말고는 음악이라는 건 전혀 없었고 네. 사실 성악의 그런 꿈이란 거는 전혀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뭐 가구도란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린 시절 부유하기보다는 좀 어려운 생활이셨어요. 네, 그렇죠. 제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배사업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잘 안 되셨고 또 이제 아버지가 물려받으셨는데 빚을 많이 물려받으시고 네. 그래서 어렵게 또 아버지도 하시다가 계속 힘들어지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말 친구들 중에도 약간 비교되게 많이들 이제 운동화 신고 다니면 저 고무신 신었고 이제 가방 매면 저는 이제 책보 싸야 되는 이제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보냈죠. 네. 그러면 학창 시절 한 어느 때까지 그 지역에서 보내셨습니까? 중학교까지 보냈고요. 사실은 섬에서는 고등학교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려면 육지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학이죠. 저희 말 그대로 유학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육지로 나가면 가장 가까운 곳이